주니어 커플. 그렇지, 그거야. 안녕하십니까, 엘스 배실장입니다. 영화 타짜를 보시면 화란이가 쪼니어 커플로 하면서 외치는데, 당시 20대였던 화란이는 과연 그 쪼니어 커플로의 맛을 알고 외쳤던 걸까요? 이번 기회에 오늘 화란이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쪼니어 커플로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술의 주인이신 오모씨님께 허락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넓은 오모씨 나와주십시오. 뭐? 협찬? 이런 경우에 쇼당이 안 붙지. 일단 인사부터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억지 기부천사 오모씨입니다. 네, 오늘 소품 블루라벨의 주인이신 오모씨 모셨습니다. 인트로 설명 들으셨죠? 오늘 제 것도 아닌 오모씨 초녀거 블루로 화란씨에게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 해볼 겁니다. 꼭 내 미개봉으로. 아, 미개봉이에요? 여러분, 미개봉이에요. 미개봉. 오, 어쨌든 오늘 이 술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마이! 자, 블라인드 테스트 블랙이랑 블루로 줘보고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손해제. 나도 뭐 남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은 저도 블루 비계봉 갑니다. 스카치 블루 비계봉. 블루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21년입니다. 동작 그만. 군남이냐? 아니네요. 내가 빙달이 핫바지로 보이냐? 아니 군남 아니에요. 군남 아니에요. 자, 이제 금쟁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딴딴 뚠뚠 뚠뚠 따라리리라리는? 일단 군남은 아니네? 군남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가정용도 아니고 유흥용으로. 유흥용? 그 룸빵에서 입장 빼게 한 거 아니야 이게. 아, 지금 근데 어디에 거실래요? 못 맞춘다에 걸겠습니다. 못 맞춘다? 네. 그러면 저는 맞춘다에 걸겠습니다.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 블랙이랑 블루랑 절대 못 맞춘다. 이런 판은 죽을 수가 없어. 너 구독했니? 아니요. 자, 오늘 모신 화란이는 지대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니 워커란 술을 마셔봤어요? 그러면 술을 두 잔 드릴 텐데요. 하나는 고급 위스키고 하나는 그냥 위스키입니다. 이거 드셔보시고 뭐가 더 고급 위스키 같다라고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지대리님 결정에 따라서 한 명은 변산체가 된다. 화라나 빠포대경 무너진다. 향에서 차이가 나요? 네. 뭐가 더 좋아요, 향이? 이게 더 싫은 향이고요. 진짜로? 네. 이게 좀 부드러운 향?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거를 맞추고 못 맞추고 나 이 반응이 더 개꿀잼이네. 이게 더 세요. 이 목 넘김이 강도가? 네, 강도가. 오, 지금 얼굴 시뻘게 좋네. 너무 아픈데 목이?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저렴한 술인 것 같아. 왜? 근데 지금 맛평가는 저게 더 좋았잖아요. 근데 왠지 좋은 술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아, 더 좋은 술이? 네. 자, 그래서 둘 중에 비싼 술 결정을 하시자면? 이게 조니 워커 블루입니다. 그게 쪼니어커 블루야?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맞췄어. 아, 그래? 어. 역시 술은 더 맛없는 게 항상 비싸더라. 그럼 제가 이겼습니다. 이 술 제가 착한 데 쓰겠습니다. 화라나, 쪼니어커 돈 내고 가라. 얼만데요? 원래 40만 원짜리인데 영화에 나오잖아. 150만 원. 네.